즐거우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시간에는 내 안에 사는 것이란 곡을 통해서 C키 아르페지오 그리고 C키에서 나올 수 있는 분수 코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줄에 나와 있는 코드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알고 있는 C코드 그리고 G 오버 B. 일단 G 오버 B는 G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 베이스 부분 4, 5, 6번 줄 부분에 루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5번 줄이 B죠, B. 그래서 6번 줄을 굳이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5번 줄 튕겨주시고 그리고 1, 2, 3번 줄, 5번 줄 플러스 1, 2, 3번 줄 G 오버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A 마이너 루트는 5번 줄이죠. 그리고 A 마이너 오버 G가 되겠죠. A 마이너 슬러시 그 다음에 다시 G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는 바로 A 마이너 그리고 A 마이너 오버 G라는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A 마이너 두박, A 마이너 오버 G. 자, A 마이너에서 그대로 베이스 G만 눌러주면 되겠죠. 근데 운지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A 마이너 대신에 A 마이너 7을 잡고 베이스 G만 이렇게 잡는 이런 형태로 운지를 합니다. A 마이너, A 마이너 7 오버 G 이렇게 운지를 하죠. 자, 그리고 F, G. 자, FG를 단축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4번 줄을 루트로 해서 G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C, G 두 번째 줄 똑같죠. C, G 오버 B, A 마이너, A 마이너 7 오버 G, F, G, C. 그 다음 후렴 나의 왕 F 메이저 7. 자, 메이저 7 이렇게 잡죠. 단축 코드 F에서 메이저 7 7도 7도 음이기 때문에 하 대신에 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열어주는 거죠. 1번 줄을 루트는 4번 줄 F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 오버 B가 G 오버 F가 나왔죠. G 오버 F 일단 G 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자, 사실은 루트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F로 G 대신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 5번 줄을 사실 굳이 운지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그냥 이 상태로 운지를 해도 연주는 가능합니다. 6번 줄 그 다음에 1, 2, 3번 줄 근데 F 메이저 7의 루트가 4번 줄이었기 때문에 G 오버 F 역시 6번 줄의 루트가 아닌 4번 줄의 F를 잡고 이렇게 운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G 코드에서 1, 2, 3번 줄만 잡고 나머지 다 뗀 상태에서 다시 루트만 찍어주면 4번 줄의 F. 이렇게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1, 2, 3번 줄. 이렇게. F 마이너 7, G 오버 F. 그쵸. 그 다음 E 마이너 7은 우리가 스트로크에서는 E마이너 이렇게 잡고 E마이너 7 이렇게 잡아요. 근데 아르페지오에서는 사실
루트하고 1, 2, 3번 줄 위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나 이렇게 잡으나 사실은 똑같죠. 지금 실제 연주하는 줄은 그렇기 때문에 E-7을 구분해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을 눌러주는 거예요. 플랫 7도. 플랫 7도. 마이너 7에 나오는 플랫 7도를 문질을 해주는 거죠. E-7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A-7. D-7. F 오버 G. 일단 F에서 루트를 G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F에서 1, 2, 3번 줄만 잡으면 이렇게 되죠. D-7하고 모양이 똑같죠. 여기에다가 루트 G만 이런 형태가 되죠. D-7, F 오버 G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C메이저 7, C코드에서 8도 대신에 7도 발음이 떨어지죠. C메이저 7, C7, 다시 F메이저 7, G오버 F, E-7, A-7, B플랫. 자, B플랫은 우리 스트로크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잡아요. A에서 반음 올라가서 이렇게 잡죠. 근데 지금 아르페지오이기 때문에 핑거링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를 정확하게 찍고 나머지 줄도 잡음 없이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필요한 줄만 잡는 거예요. 3번 손가락을 떼고 그냥 루트를 정확하게 누르고 이렇게 문질을 했어요. 1, 2, 3번 줄만 잡은 거죠. 자, 그리고 C 오버 G. C 오버 G. C 코드에서 자, 루트만 바꿔주는 거죠. C 대신에 G로 그냥. 그리고 나머지 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 주법은 오른손은 자 오른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었어요. 전에 코드가 하나일 때는 이런 형태죠. C코드면 5, 3, 2, 3, 1, 3, 2, 3. 그리고 코드가 두 개일 때 C하고 G오버 B가 나오면 5, 3, 1, 2, 3 동시에 5, 3, 1, 2, 3 G오버 B 5, 3, 1, 2, 3 A마이너 5, 3, 1, 2, 3 A마이너 7 오버지 6, 3, 1, 2, 3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